네,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가입 제안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가입 제안서 가져왔는데 어떤 제안서냐면은 그 라이나 생명의 치아보험입니다. 더 건강한 치아보험 그 가입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 그 치아보험이 뭐 많은 분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뭐 임플란트 받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물론 임플란트 치료비 이런 거 받는 건 맞지만 그 특약이나 주기약을 어떻게 구성하고 가입 그 금액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보장을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치아보험의 가입 제안서 그 보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가입 제안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라이나 생명의 더 건강한 치아보험 저 제안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설계를 그냥 예시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남자분 30세 남자분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제 요번에 보실 거는 남자분이고 30세 만으로 30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계를 해봤으니까 요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이제 계약 사항이라고 해서 주기약과 특약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이 10년마다 갱신되는 이제 10년 그 갱신형 보험입니다. 치아보험은 다 이제 갱신형이고요. 비갱신형 치아보험은 거의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 예, 다 치아보험 갱신형인데 이제 한 10년 정도 하면 거의 제일 갱신 주기가 긴 걸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고 3년짜리나 5년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실 거면 좀 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3년마다 올라가고 5년마다 올라가면 꽤 많이 올라가거든요. 10년 동안 그래도 유지되면은 그래도 지금 있는 치아보험 중에는 제일 좀 길게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제 갱신되는 이제 갱신형 보험인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험료가 뭐 나오고 하는데 보장 내용이 주기약이 일단 더 건강한 치아보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치아 추가 보장 특약, 보철 치료 보장 특약, 크라운 보장 특약, 소액 치과 치료 특약, 그리고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 특약, 충전 치료 보장 특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기약 안에 전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보장 내용 세세한 거 보실 건데 주기약 안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 보철 치료 있잖아요. 그냥 임플란트 이런 게 보철 치료거든. 틀니 브릿지 여기 보철 치료인데 이런 거는 특약으로 따로 빠집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뭐 진짜 심지어는 안 넣어도 됩니다. 특약들은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철 특약을 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치아보험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게다 패키지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보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보험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0년짜리 해서 갱신형 보험으로 52,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약을 다 넣고 지금 제가 이걸 설계를 할때 가입 금액을 다 최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그냥 뭐 참고만 하시는 거고 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도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더 건강한 치아보험 해서 주기약 보장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근데 주계약 보장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충전 치료 보험금, 크라운 치료 보험금입니다. 충전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때우는 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충치 생겨서 막 이렇게 여기다가 때우잖아요. 예, 그거 때우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 치료. 예, 크라운 치료는 이제 뭐냐면은 좀 약간 더 씌우는 겁니다. 더 씌우는 거. 예, 그래서 그 치조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의 어떤 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남겨주고 거기에 이제 더 씌워서 이제 모형물을 만든 다음에 더 씌워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이를 뽑고 거기에 철심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그이 자체는 남겨두지만 그 겉모습만 좀 이제 새롭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부분적으로 이제 뭐 파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치아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만 딱 모형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더 씌워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 계약 보장 내용에는 충전 치료와 크라운 치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충전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이냐, 세라믹이냐, 아말감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거, 뭐 글라스, 아이오노마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뭐 이제 많이 받으시는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15만원, 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 내용이 달라지고,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 내용이 되어 있는 게 주 계약 보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라이나 생명의 치아보험 가입하실 때는 요게 이제 필수인 거고, 나머지 특약, 아래에서 보실 나머지 특약들은 그냥 어떤 옵션입니다. 말을 하자면. 근데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를 보장받기 위해 치아보험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물론 당연히 넣고 하지만, 뭐 완전 필수는 아니다. 꼭 보험 가입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선에서 절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치아보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주계약 보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이제 두 번째가 치아 보장 추가 보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잖아요. 보통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각종 치료 받을 때 그 저기 엑스레이실 가서 치과 엑스레이실 가가지고 이렇게 이 딱 물고 엑스레이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 거 이제 군의 방사선 촬영 급여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5천 원 나오고 파노라마 방사선도 5천 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이제 턱관절 장애,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 이게 치아 보험인데 이런 턱에 대한 관절에 대한 그런 이제 입원비나 수술비인데, 이건 입원비 수술비인데 이런 것도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입원비는 만 원 나오고 이제 1일당 만 원으로 30일 한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4일 이상 입원식, 그리고 턱관절 장애 수술, 수술에 따르면 20만 원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거는 단순 치아에 관련된 그런 치료비는 아니고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치아 추가 보장 특약이라는 거를 추가해서 가입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넣으시는 거고, 뭐 필요 없다. 나는 임플란트만 받고 싶다. 이렇게 좀 간소화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되는 특약입니다. 이런 건. 네,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보철 치료 보장 특약. 사실 여기 특약인데 어떻게 보면 치아보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아보험의 가장 주된 보장 내용도 사실 여기 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특약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게 보장 내용이 가철성 위치, 그래서 틀니라고 하죠. 이제 네, 그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신 틀니 있잖아요. 틀니 하시거나 아니면은 브릿지 하시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이런 식의 이제 보철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예, 보철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이제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가 원래 보험료가 가장 많이 나오죠. 앞에 있는 거는 뭐 때우는 거, 뭐 이제 충전 치료 이런 것도 많아야 15만 원 나오고 만 원도 나오고 재료에 따라서 다른데, 뭐 크라운 치료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틀니나 임플란트 이런 거는 뭐 할 때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시는 건데, 틀니는 지금 150만 원 되어 있고 임플란트도 150만 원 되어 있고 브릿지 치료는 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입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이제 150만 원, 100만 원으로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보험료도 같이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되어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좀 다 있는데, 임플란트에는 그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영구치 발치 한 개에 대해서 지급을, 한 개당 지급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시에는 연 3개, 그러니까 1년에 3개를 보장하고, 4개째부터는 보장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2년 미만 시 가입하고 나서.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개수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라이나 생명의 특징이기도 한데, 원래 그 뭐였냐면,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연 한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년, 이후부터는 개수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른 치아보험들 보면은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다 있습니다. 거기 그 2년이 지나든 뭐 2년 이내이든 연 한도가 뭐 3개 정도 되고 뭐 이런 보장되는 그 한도가 다 있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근데 라이나 생명보험은, 이 라이나 생명의 치아보험은 연 3개가 한도다. 아니 2년 미만 시엔 연 3개가 한도다. 근데 2년 이후에는 개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개수 제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1회로 한도를 제한을 함. 그러니까 이거는 뭐 2년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연간 1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보철 치료 특약이, 보철 치료 보장 특약들이 좀 연 한도가 있습니다.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한도를 이제 가입 지급 제한을 좀 두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보철 치료 보장 특약에는 이제 임플란트나 틀니 그리고 브릿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치료 보장 특약이라서 아까 주기약에 20만원 크라운 치료 보장 특약이 있었는데 내가 크라운 치료가 주기약에 20만원밖에 안 되니까 좀 적다 더 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 3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주계약 보장 내용의 보장들을 좀 더 특약을 더해서 중복되면서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것도 이제 뭐 더 필요하시면 넣으시는 거고 보험료 좀 아끼고 싶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 그런 특약입니다. 이런 게 크라운 치료 보장 특약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액 치과 치료 특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액 치과 치료 특약. 아까는 저 치아 추가 보장이라서 턱 관절에 대한 입원 수술비나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비 이런 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보면은 치수 치료, 신경 치료 보험금. 그래서 충치 있잖아요. 치아 우식증 충치 아니면 치주 질환, 잇몸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이제 신경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충치 생기면은 막 신경 치료 받아가지고 막 아파 죽겠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은 요 특약 가입하시면 이제 2만 원이 나옵니다. 2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구치 발치를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충치나 잇몸 질환이나 아니면 재해로 막 이렇게 이가 부러지거나 해서 연구치를 이제 뽑았어요. 이를 뽑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돈을 줍니다. 2만 원을 줍니다. 예. 연구치 발치했다고 2만 원을 줍니다. 예. 그리고, 스케일링. 요즘에 스케일링이 그 건강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 합니다. 한 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만 원 줍니다. 스케일링 받으면 이제 만 원 주기 때문에, 이 특약 갖고 있는데 이제 스케일링 받으면은 거의 공짜로 한 5,000원 더 내야 되나? 제가 옛날에 스케일링 받을 때 한 15,000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만원 받으면 이제 뭐 5,000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만원짜리 이런 스케일링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보험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주요 치주질환, 약관상에 있는 주요 치주질환으로 만약에 치료받았다,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2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2만원이. 예, 2만 원이 지급돼서, 예, 그런 부분이, 이런, 이제, 소액치과 치료 특약. 그래서 여기 소액치과 치료 특약은, 만 원, 2만 원, 요런, 지금, 짜잘하게, 치과 치료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특약들은, 약간 좀, 저는 별로 추천을 잘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아까 보험료가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 소액 치과 치료 특약이 여기 아까 방금 보신 그런 건데 거기 지금 보험료가 보면은 1,700원인데 1,700원 하루 아니 한 달에 1,700원인데 한 달에 1,700원인데 이거를 지금 10년 동안 내고 갱신도 되고 돈을 보장받는 내내 계속 내십니다. 그러면은 요게 1,700원 곱하기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 12를 한번 곱해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암산을 대략 해 보면 2,400원 뭐 되는 것 같습니다. 2,400원, 아니, 2만원 정도 됩니다. 예. 1,700원씩 12개월을 냈을 때는 거의 2만원가량 되는데, 보면은, 1년에 2만원 내는 특약인데, 여기 보면 스케일링이 지금 만원 나오고, 치수치료, 신경치료, 이런 게 받았을 때 지금 2만원 나오고.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연구치 발치, 연구치를 뭐 매년 할 것도, 연구치 발치를 매년 할 것도 아니고, 스케일링 뭐 해봤자 만원 받는데, 이거는 내가 1년 동안 낸 보험료보다도 적게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 4년, 5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2만원, 2만원 이렇게 받는 게 뭐 쏠쏠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내는 보험료 생각해보면은 이게 뭐 본전 찾아야 다행인 사실 그런 특약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약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저는 추천 안 드리고요. 뭐 그런 어쨌든 이런 특약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밑에 나오는 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 치료 보장 금액인데 아까 저기 보철 치료 특약에서는 저 임플란트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이 150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50만 원 지금 가입금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럼 이제 200만 원 보장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임플란트입니다. 특정 임플란트. 이거는 특정 임플란트는 약관상에 그 치조골 있잖아요. 그 치조골 이제 여기를 이를 뽑으면은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료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다시 심잖아요. 잇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재료를 심었냐에 따라서 특정 임플란트, 여기에 해당되는 약관상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상의 그 치조골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식수술을 받았다 하면은 50만원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앞에 있는 보철치료 특약이랑 같이 임플란트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장을 좀 더 원한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넣으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그 충전치료 보장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충전치료 보장 특약. 이게 뭐냐면은 충전치료, 그 암활강제보험금, 충전치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제 세라믹 15만원, 금도제 암활강 외에 각종 이제 충전치료는 3만원. 이것도 아까 크라운치료랑 마찬가지로 특약으로 그 주기약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충전치료 이런 부분이 그 금세라믹 암알감 이런 부분에 대한 충전치료가 주기약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들이 좀 모자르다 싶을 때는 이렇게 특약을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치료, 충치로 이렇게 떼웠는데 그거 돈 더 받고 싶다, 보험금 더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특약을 넣으셔서 좀 보험 가입 금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설계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특약을 쭉 봤습니다. 그 라이나 생명의 더 건강한 치아 보험의 이제 보장 내용들, 그 특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보험료나 이런 거는 이제 예시니까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치아 보험 하실 때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치아 보험이 여기 5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약들 몇 개 빼고 필요 없는 특약들 몇 개 빼고 하면은 이게 한 3-4만원으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 비용이 150만원 나오죠. 뭐 특약 합침 그 밑에 있는 특정 임플란트 이런 거 합치면 200만원까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여기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갱신형 보험인데 이게 갱신형 보험을 10년마다 갱신이 되면 보험료 인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갱신형 보험은 돈을 평생 내시는 거거든요. 예, 돈을 평생을 내셔야 됩니다. 평생을 내는데 임플란트 비용이 뭐 예를 들어 150만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뭐 이게 5만원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 3만원이라고 쳐도 3년 내면 100만원입니다 3 곱하기 이제 36개월 하면은 108만원 이렇게 되죠. 예,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좀 싸게 해도 임플란트 비용이 거의 이제 내가 보험료 한 4-5년 내면은 그 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4-5년에 한 번씩은 임플란트를 받아야 본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이라는 게 이게 그 지금 기준으로 비갱신형 보험이었거든요. 비갱신형 치아보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다 갱신형 보험이고 보험료도 사실 내가 나중에 받는 어떤 보험금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임플란트가 이제 할 계획이 있거나 뭐 좀 약간 그런 쪽에 준비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또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치아보험을 좀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 10년, 20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혹시 뭐 이제 한 몇 년 이내에 내가 이런 이쪽에 어떤 큰 치료를 받고 돈을 많이 쓸 그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럴 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막 이렇게 그냥 대뜸 들었다가 보장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돈만 계속 날아가니까 나중에 5년 있다 해약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보장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좀 가늠이 될 때, 최소한 가늠은 될 때, 그때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물론,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게 사실 뭐 정확하게 판가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치아보험을 드는 게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날릴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 돈을 저축해가지고 하면, 뭐 나중에 임플란트 비용을 쓰면은 오히려 그게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좀,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운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제 라이나 생명의 더 건강한 치아보험 제안서를 보면서 치아보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보험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직한 보험 상담 진행 해드리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